1911년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설립된 신흥 무관학교의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전국무예 대축전이 열렸습니다. 전국의 무예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한 행사 현장을 이태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신흥 무관학교 전국무예 대축전이 열렸습니다. 도복을 입은 무예인들이 멋진 동작을 선보이고 빠른 발차기로 송판을 격파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앳된 얼굴의 무예인들도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심사위원 앞에서 현란한 봉수를 선보이고 친구와 합을 맞춰 대련을 펼칩니다. 어린 무예인들의 솜씨는 관광객의 눈길도 사로잡았습니다. We saw the show and we are very impressed. Our son is 7 years and he's doing judo. So we were even more interested doing what they seeing what the kids are doing here. Very impressive. Very impressive.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는 신흥 무관학교의 정신과 우리 무예의 우수성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800여 명의 무예인들은 태권과 태권도, 용무도 등 11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종합 연무대회에 참가한 20개 팀은 화려한 퍼포먼스와 무예인의 기상을 뽐냈습니다. 이 밖에도 사격과 투검, 격파 등 독립군의 무예 훈련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행사 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가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의 무예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신흥 무관학교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